안녕하세요. 품앗수학부의 강찬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 우리 미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미분의 최대 최소 문제네요. 그렇죠? 볼까요? 양수 A에 대해서 이런 말 그냥 주는 거 아니지. 그지? 양수 A에 대해서 fx가 a를 포함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fx는요 x의 3참수 내 x3승 더하기 ax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x 다음에 플러스 얼마 2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서요 여기에서 최대값 m과 최소값 27분의 14 같은데 그렇죠? 최대값은 m이고요 맥시멈은 m이고 그냥 미니멈이요 최소값은 알려줬어요 27분의 14를 갔는데 그렇죠? 자 이때에 a값도 구하시고요 최대값도 구하라 그런 문제야 그렇죠? 자 볼까요? 항상 수학은 똑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수준에서의 문제를 약간만 트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봐 아니 원래는 일단 구간 a값만 알려주면 구간도 잡혀 있고 fx도 결정돼 있고 열심히 미분해서 잘 그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인 활동이잖아 우리한테 주어지는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예제잖아 근데 봐요 처음 시작부터요 a가 양수란 조건 하에서 미지수 하나를 집어 쳐놓고 결국엔 봤더니 최소값이 이거래 아 이걸 거꾸로 하나 알려준 거야 정보를 어차피 미지수 하나씩 하나의 틀은 똑같은데 알려줄 것들이 원래 A를 알려주고 최대 최소를 묻는 게 보통인데 정보를 뒤에다 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당할 거 없어. 그냥 니들이 풀던 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익숙함을 갖고 있게 된다면요.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갔든 말든 관심 없이 우리가 했던 원래의 수행 과제를 그대로 따라가 주면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지수 하나, 식 하나의 관계식만 남게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요? 출발해 봅시다. 했던 게 뭐예요? 자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려면 3차 미분해야 돼 방법이 없어 f'x는요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ax 마이너스 a제곱 여기까지 1달락 그 다음에 이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네요 그쵸 어떻게 해요 3xx aa 큰쪽 2부 큰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쵸 따라서 f'x 다시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3x 마이너스 a하고 x 플러스 a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쵸 얘가 얼마일 때가 되게 궁금해? 0일 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거나 x는 3분의 a거나 그려볼게. 샤샷 항상 도함수를요. 밑에다 그려라. 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a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3분의 a일 때 이렇게 그쵸? 요 두 군데에서요. 0 되죠? 그 다음에 최고창은 양수지 아래로 볼로 도함수가 이차함수 이렇게 생겨 먹은 거란다. 알겠죠? 됐냐? 그러면요. 당연히 원함수는요. 증가 0, 감소 0, 증가하니까 원함수 이렇게 생긴 거야.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 0, 증가 증가 0, 감소 0,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점대칭 함수고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서 점대칭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죠? 자, 이런 건데 지금 구간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까지거든. 그러니까는 다 되는 게 아니라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요. 여기에서부터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A 들어가네요. 닫힌 구간, 폐구간 A까지입니다. A는 당연히 3분의 A보다 더 어디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A가. 그렇죠? 하여튼 얘가 여긴지 여긴지 잘 몰라. 중요한 거는요.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구간 내에 유일한 극소가 있으니까 구간 내에 유일한 극소가 곧 뭐다? 최소다. 최소값 얼마입니까? 27분의 14가 언제 형성되는가는 알 수 있어요. x에다 얼마 넣어줘야 돼? 3분의 a를 넣었을 때 그때 최소값 얼마 나온다? 27분의 14 나온다. 그러니까 미지수 a 하나씩 하나 a값 구할 수 있다. 이해갔죠? 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a를 어디다 쳐넣어야 돼요? 원함수 자리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아우 산수가 좀 길겠네. 그렇죠? 갈까요? 3분의 1 넣습니다. 원함수 자리에. 자, 3분의 a 3승. 3의 3승분의 a의 3승 더하기 3분의 1 넣습니다. 3의 제곱분 얼마입니까? A의 3승.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넣습니다. 3분의 얼마입니까? 또 A 3승. 플러스 2요. 이게 최소값인데 그것이 27분의 얼마다? 14.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 같이. 됐어요? 좋아. 자, 따라서요. 이건 좀 넘겨버리고 이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 일단은 몇배 할까요? 좋아. 27배 합시다. 27배. 27배 주면 얘는 A3승 남겠고요. 더하기. 27배 주면요. 3A3승 되겠고, 마이너스 9A3승 되겠고, 플러스 54가 되겠고, 이거 이퀄 14. 양변에 27배 해준 거 알겠냐? 정리해주면요. 얘는요. 4니까 마이너스 5A3승 이쪽으로 넘겨. OA3승은요. 넘기면 얼마야? 50, 40 나오나? 40? 예. 따라서 A3승이 얼마입니까? 8 나와요. A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쵸? 거의 다 왔죠? 이제 그죠? 자, 준비 정답. 2 더하기. 이제 최댓값만 알면 돼. 근데 봐. A가 2일 땐 말이다. 잘 봐요. A가 2명이다. 일단 원래 넣어놓고. 넣어놔. 넣어놓고. 2의 적 얼마? 4죠? 넣어놓고요. 자, 최대인데 최대값은요. 잘 봐라. 아직 자,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일 때 최대일 수도 있고요. 또는요, A일 때도 얘가 지금 최대일 수도 있어. 여긴지 위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넣어봐야 된다.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근데 A가 얼마라고 지금 2라고 2니까 저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더 높은지 경계선의 함수값 1 넣었을 때가 더 높은지는 따져줘야겠다. 알겠냐? 반드시 따져야 돼. 자, 그림상에서 이게 좀 높다고 이거 놓고서 해. 또는요, 내가 그린 그림에서 여기가 더 높다고 이 놓고 해 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냐? 비교해야 된다. 마이너스 2 넣어봐라. 어떻게 넣어주면요? F-2는요, 이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8. 금방 해볼게.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플러스 8 플러스 10 나와요. 그쵸? 이 함수 값10 나와. 10 나오고요. 이 넣으면요, 8 플러스 8 없어지고, 아, 얘도 10 나오네. 그쵸?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면요? 예, 그림이. 이래서, 아, A가 여기 있어서요. A가 여기 있어가지고서 즉 높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어쨌든 저쨌든 최댓값은요 10이다. 1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다? 12.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보통 주어져 있는 문제야.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늘 봤던 문제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정계수 앞에 놓고 뒤에다가 확정된 값 하나 준 거지. 그렇지? 풀던 것 방법 그대로 풀면 돼. 쩔지 말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더라도요, 우리가 풀던 방법, 원래 방법, 원래 교과서적 방법이 익숙해졌다면, 어디다 모르는 미지수 같은 간에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 그러니까 익숙하게 똑같은 것도 더욱더 자유롭고 익숙하게 풀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